안녕하세요. 단정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지은이 박성혁.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청소년 분야 최초 종합 베스트셀러 1위였고 이 책을 읽고 98.4% 공부하고 싶어졌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 번에 완전히 완주를 했는데요. 책장을 덮고 난뒤 마법처럼 달라질 내일이 내가 기대됩니다. 이런 마음이 문구의 뒤페이지에 있는데 저 역시도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막 샘솟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자 소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박성혁 서울대법대 연세대 경영대 동신대 한의대 동시합격자자 공부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사방이 논밭과 바다로 둘러싼 전라남도 깡충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농사철에는 동네 어르신들의 뽕짝 소리에 시달리고 여름에는 팔다리에 붙들러 붙는 벌레와 사투를 벌이는 등 도무지 공부할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중학교 시절을 온갖 잉여짓으로 날려버린 탓에 초등학생용 문제집을 사서 푸는 굴욕을 맛보았고 그 덕에 눈물 콧물 한 바가지를 쏟아내며 치열하게 공부에 매달렸다 학원 하나 없는 열악한 주변 환경과 늦은 출발 탓에 주위에서는 온통 "저놈 대학이나 가겠나"라고 하며 아낌없는 걱정과 우려를 쏟아냈지만. 저자 자신은 마음만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질 수 있다는 사실과 마음을 단련하면 공부의 조건이나 머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고하게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몸소 실현해 보란 듯이 지원한 대학 모두에서 합격 통지서를 얻어내는 쾌거를 달성. 주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는 자신의 사명 선언에 따라 8년간의 준비해온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을 세상에 내놓는다. 저서로는 나비축제 메이킹스토리를 다룬 자기개발서 나비의 꿈이 있다. 차례 간단히 보겠습니다. 3개의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번은 힘주어 해주고 싶은 이야기 두 번째는 마음을 다지는 순간 공부는 재미있어진다. 프로로그 유쾌하고 짜릿한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을 위하여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은 아주 단순한 진리를 소개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서 공부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면 끊임없이 내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는 건 당연하니까요. 이 진리를 깨달은 후제 인생 또한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빠르고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고장마음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하지만 이 진리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것입니다. 신부재연, 시 불견, 청이 불문.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2500년 전 대학이라는 책을 쓴 공부의 고수들은 이렇듯 마음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깨뜨러 보았습니다. 꾸역꾸역 책상 앞에 앉아 마지못해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는, 있으면 제대로 본볼견본게 아닙니다. 무심코 흘려들은 선생님 말씀은요 똑바로 들은 게 아니죠. 마음없이 열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공부에는 진짜 제대로 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구든 연습만 하면 스스로 마음을 질끈 동요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와 내 공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내 인생에서 왜꼭 필요한 걸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 내가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믿습니다. 그 누구라도 공부하는 이유를 붙들고 고민하다 보면 틀림없이 공부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책에는 마음으로 공부하기 위해 한 번쯤 골똘히 고민해 보아야 할 주제들을 곳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줄 뜨거운 응원도 듬뿍 담아 놓았습니다. 누구나 느끼고 경험하고 고민했을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도란도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말고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왜 공부하는지만 알고 나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답은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겠지만 공부는 더 그렇습니다. 한발더 나아가, 제가 해본 공부는 오직 마음 먹기에만 달려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일에는 다른 게 없다. 잃어버린 마음 찾는 것 말고는 맹자. 마음을 다지고 키우고 붙잡아두는 것. 어쩌면 공부하는 일이란 이세 가지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유쾌하고 짜릿한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을 향해 출발해 볼까요? 그 전에 먼저 조금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니다. 늦었다. 거짓말.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 나는 바닷물 같은 위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믿지 않는 무책임한 소리. 힘내세요. 파이팅.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딱 듣고 싶은 말 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잖아요. 거짓말 해줘요. 내가 늦지 않았다고. 달콤한 위로가 듣고 싶어. 본격적으로 공부에 뛰어드는 건좀더 미루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건 무서워서 싫으니까, 조조하고 걱정스러운 내 마음만 살짝 달래주고 말았으면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늦었다는 진실을 마주하긴 두렵고, 초라해진 나를 마주하긴 싫고, 뼈 아픈 깨달음을 얻고 싶지 않고, 얼마 못가또 도돌이표처럼 느슨해진 나태해질 나의 모습이 싫었을 테니까, 이번에도 흐지부지 될 거라는 걸잘 알아서 나는 모른 척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너무 늦어버렸다는 사실을요. 마음속에서 삐죽삐죽 고개를 드는 불길함 탓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주저대서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어서요. 물론 들어봤자 내가 그 거짓말 믿지도 않을 테지만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늦었다는 것을요. 늦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늦, 늦었는지 늦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 아닐까라는 질문 자체가 내가 늦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난 정말로 늦어버린 것 맞습니다. 무수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동안 나는 정직한 노력이 지닌 가치를 무시했고요. 적당히. 대충, 어영부영.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그랬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 벌어져 버린 엄청난 격차를 보세요. 이 차이를 뒤집는 일이 호락호락하다면 반칙입니다. 절대로 손쉽게 뛰어넘을 순 없어요. 일단 그들과 나 사이에는 진도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공부한다 해도 내가 이제야 들여다보려는 내용들을 그들은 이미 꼼꼼하게 공부해 놓았습니다. 나는 뒤늦게 헐레벌떡 뛰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공부하는 동안 그들이 손 놓고 기다려 줄일 없고요. 또다시 나보다 한 발, 아니 다섯 발, 열발 앞서 새로운 내용들을 공부하고 정복할 것입니다. 나는 뒤처져서 이제야 운동화 끈을 고쳐 메고 있는데 내앞 경쟁자들은 한참 앞을 뛰고 있습니다. 한번 벌어져 버린 이 진도 차이를 좁히기란 팍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도 차이는 능력 차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 차이야말로 훨씬 더 심각해요. 나의 한 시간은 그들의 한 시간과 똑같지 않습니다. 나는 한 시간 만에 그들처럼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없어요. 나는 공부 경험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다릅니다. 엉덩이 딱 붙이고 한참 동안 집중하는 것도 익숙하고, 수업을 듣고 힘, 핵심을 쭉쭉 뽑아내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요점 정리는 어찌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문제는 또 어찌나 귀신같이 꿰뚫어 보고 풀어내는지, 경험은 사람의 능력을 놀랍게도 발전시키거든요. 그들은 나보다 앞질러 달리고 있는 것도 모자라, 나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들만큼 빠르게 달릴 수가 없어요. 내 속도가 총알처럼 빠르다고 해도 벌어진 격차 탓에 역전할까 말까인데 점수 차이 또한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승부는 점수를 놓고 갈릴일 테니까 나는 올려야 할 점수가 많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혹은 받아야 할 점수는 한참 높아요. 그 입이 지금 내 점수는 아직 보잘것없이 부족합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뒤늦은 진도의 허덕이고 똑같은 한 시간도 그들만큼 잘 쓰지 못하는 내가 점수를 뒤집기란 만만치 않다는 것을요. 사소한 습관부터 시험 보는 기술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면에서 꼬박꼬박 뒤쳐져 있습니다.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불리한 게임입니다. 적당히 덕담이나 주고 던져주고, 무책임하게 등 토닥거려주는 것, 저는 못하겠습니다. 거짓말 하기 싫습니다. 점수 차이를 극복하려 해봐도, 진도 차이와 능력 차이가 발목을 잡을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아도 잘안될 겁니다. 포기하세요. 미안하지만 늦었습니다. 아니다. 늦지 않았다.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 점수 차이든 능력 차이든 진도 차이든 내가 다 돌파해 버리고야 말겠다는 독한 각오. 그까지껏 깡그리 없애 버리고 나는 힘껏 앞으로 가리라는 뚝심. 터져 버릴 듯 뜨거운 마음으로 넘쳐 흐르는 절신함으로 반격의 칼날을 뽑아든다면 나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단 하나뿐인 돌파구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 혼자만 알잖아요. 지금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활화산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내 가능성을요. 내가 얼마나 무섭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날아올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지독한 역전을 이뤄낼 사람인지 꺼내 보여준 적 없어.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안에 꽁꽁 가두어 놓은 진짜 나를 세상에 보여주세요. 악바리처럼 덤벼들 준비하고 진짜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뜨거운 힘한번 발휘도 못해보고 싸늘하게 시륵 식어버리고 굳어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네가 나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맞아요. 그들이 나보다 앞질러 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뛰고 달리다 미끄러져 자빠지고 무릎 좀 까이면 뭐 어떻습니까. 가끔 좌절할 때 있고 속상할 때 있어도 뭐 어때요. 탈탈 털고 일어나 다시 힘껏 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상처들이야말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텐데요. 그까짓 이유로 이렇게 얼어붙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닙니다. 늦었으니 뒤처졌으니 초조해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될 때까지 악착같이 매달리는 놈을 그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공부의 본질이 경쟁이 아닌 성장이라는 점이에요. 공부의 본질이 경쟁이 아닌 성장이라는 점이에요. 다른 놈 이기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늦었으니 아니다라고 하는 소리나 하지 말고, 나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끝끝내 내가 열망하는 바를 이뤄냈는가 뿐입니다. 나약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어설픈 위로 덥석 안기지 말고, 눈딱 감고, 이 악물고, 한 번은 힘껏 밀어붙여 보세요. 시도 좋지 않은 거, 못한 거라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가 가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입니다. 나는 비겁쟁이가 아니니까요. 나는 알아요. 어쩌다 내가 늦어버린 건 아닐까하며 두려워하게 됐는지 내 공부의 발목을 잡는 방해꾼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버릇을 도려내고 어떤 마음을 뽑아내야 힘껏 달릴 수 있는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고만고만한 노력을 나름대로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럴 거라면 늦었습니다.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인생에서 꼭 한번 멋지게 날아 올라오고 싶다면, 내 속에서 잠들어 있는 진짜 나를 흔들어 깨워보고 싶다면 과감하게 뛰어들겠다고 선언하세요. 최고인 내가 만들어낼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내가 열망하는 삶을 이뤄내고 싶다면 내 인생 첫 번째 관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돌파해 봅시다. 한 번도 진짜로 다 쏟아부어 본적 없잖아요. 이보다 더한 노력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본적한 번도 없었잖아요. 꼬박꼬박 조금씩 여지를 남겨 두었잖아요. 다꺼내요쓸수 있는 내 에너지를 더들릴수 있었던 내 시간 더 이끌어낼 수 있었던 내 치열함까지 진짜로 다 쏟아부어본 적 이제껏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만 제 앞질로 달려있는 경쟁자들 향해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말고 내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 내가 아직 다 끄집어낸 적 없었던 내 잠재력에만 집중하고 다 꺼내 쓰세요. 그것만으로도 최고가 되기에 넘치고 충분합니다. 나를 막아서는 건 경쟁자들이 아니거든요. 나 자신이지요. 내가 진짜로 내 모든 힘을 다 쏟아붓기 시작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날 막을 수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다 쏟아보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건 엄살을 부리는 것 뿐이에요.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넘어본 사람은 나 자신을 이겨본 사람은 반드시 강합니다. 단단한 마음을 얻게 되고 인생을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한번 앉으면 몇 시간이고 꼼짝 안겠탄 독한 각오 내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팽팽하게 당겨놓은 긴장감. 모르는 내용을 알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 나쁜 습관을 모조리 끊어내겠다는 단호함. 1분 1초를 치열하게 채워나가는 절박함을 갖추기만 한다면, 지금 내 성적표 따위는 의미없는 종이 조가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세상에 보여준 적 없는, 그래서 아직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내 안의 가능성을 잘라버리지 마세요. 내 안에 들어있는 진짜 나에게는 이기지 못할 절망 따윈 없습니다. 내 잠재력을 이대로 묻어버린다면 두고두고 내가 나한테 아주 나쁜 놈이 될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실한 사람은 결국 강해집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원하면 깊이 읽고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비욘드 스토리 한 번은 힘주어 해주고 싶은 이야기 조심스러운 마음에 돌려 말해볼까 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힘주어 말해주고 싶어요. 너 절대로 포기하지 마. 왜냐면 내가 너였으니까. 늦어버린 줄로만 알고 하마터면 포기할 뻔했으니까. 나도 너처럼 방황했고 나도 너처럼 고민했고 나도 너처럼 힘들었으니까. 나도 너랑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 뒤늦게 공부 좀해 보려는데 불안하고 초조해. 마음을 다잡기 어려웠어. 내 공부가 늦어 버렸다는 걸 스스로가 너무 잘 아는데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몰라 속상했어. 남들보다 갈 길을 멀기만 하는데 도통 오르지 않는 성적 탓에 자신감을 뚝뚝 떨어지고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그 한마디가 너무 듣고 싶어서 조르다시피 듣고 나면 얼어붙은 마음이 사르르 녹듯 기쁜데 뒤돌아서면 또다시 내가 나태해지더라고. 그래서 결심했어. 차라리 늦을 수도 있고 늦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버리자. 모든 일은 나에게 달린 거니까 늦었다는 패배감에 주저하지 말고 늦지 않았다는 달콤함 위에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자. 독한 마음을 품고 되게 할 방법을 찾자. 돌이켜 보면 아찔해. 너처럼 고민하던 그때 포기 버렸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나 정말 포기하고 싶었거든. 나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 깨끗이 포기하든지, 아니면 독한 각오를 세우든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한 번쯤 진짜 나를 내달리게 해주자. 그렇게 결심했어.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결국 내가 열망하던 걸 움켜질 수 있었지. 그때 난 마음이 어려 잘 몰랐어. 처음 겪어보는 막막함 앞에 잔뜩 겁먹고 우왕좌왕했지. 나는 지금도 안타까워. 그때 누군가 나에게 힘주어 말해주었더라면, 내 마음을 꽉 붙들어 매주었다면 조금 덜 두려워하고, 조금 더 자신 있게 첫발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때의 나에게, 그러니까 지금이 너에게 꼭 들려줘야겠어. 지나고서야 얻게 된내 작은 깨달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모든 출발을 너와 똑같다고. 불리한 것과 불가능한 건 너무나도 다르다고. 그러니 늦었는지 늦지 않았는지 나이는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고.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까 덧붙이자면 사실은 좀 늦었대도 괜찮아 자로젠드 준비된 사람만 이기라는 법은 없어 하지만 누군가 널 일으켜 세워주길 우두커니 기다리지는 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단 걸 너도 잘 알잖아 틀림 없어 넌할수 있어 뛰기 전까지는 까마득하겠지만. 막상 또 해보면 별것 아니야. 내 속에 이미 들어있는 힘만으로도 충분해. 그힘다 끄집어내기만 한다면 무엇보다도 달리는 동안 만나게 될 진짜 너를 너 자신도 분명 좋아하게 될 거야. 이 기대 끝에 넌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게 될 거야. 두고 봐. 틀림없다니까.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게 될 거야. 그러니 한번 힘주어 말해주고 싶어요. 너, 절대로 포기하지 마. 마음을 다지는 순간 공부는 재미있어진다. 내 인생은 오직 한번뿐이기 때문에 공부할 마음이 별로 없다고? 해도 해도 안 되는 공부에 진절이가 난다고? 그렇다면 하던 공부를 잠시 멈추고 내 인생에 대한 고민부터 볼똘이 해보는 건 어떨까? 공부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내 인생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에서 비롯되거든. 앞으로 80년도 넘게 펼쳐질 한 번뿐인 내 인생에 대해. 엥? 공부가 재미있어지려면 인생부터 고민해 봐야 한다고? 무슨 뜬금없는 소리지? 언뜻 듣기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엉뚱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민이야말로 무척 중요해요. 내 인생과 공부는 뗄래야 뗄수 없는 환상의 콤비거든요. 돌이켜 보면 공부에 마음 붙이지 못했던 시절 저는 내 인생을 두고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즐거움만 쫓아 허투루 하루하루를 날려보냈죠. 막연한 이 아쉬움과 죄책감이 들긴 했지만 벌써 어두컴컴하네. 그럼 잠이나 자야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쩐지 그래도 될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뭐랄까. 인생이라는 건 지금의 나로부터 까마득하게 멀리 존재하는 것만으로 느껴졌고 그러니 오늘 하루를 마구 낭비해 봤자. 내 인생에 별다르게 나쁜 영향을 준것 같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하루하루가 이미 내 인생을 이루는 작은 조각들인데도요. 별뜻 없이 저지르는 잘못들이 내 인생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을 줄줄 흘려보내고 버뜩 정신 차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그 모든 잘못이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만 깨달았어도 결코 하지 않았을 짓이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저는 뺀질된 값을 아주 똑똑히 치러야 했습니다. 더없이 당연하고 그래서인지 더없이 쉽게 잊혀버리고 마는 아주 단순한 진리. 내 인생은 단한 번뿐이고. 나는 세상에서 내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겨할 사람이다. 꿈, 목표, 그리고 욕망은 각각 다르다. 저는 한때 되고 싶은 직업, 이것을 꿈이라고 할수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되고 싶은 직업이 있다는데, 저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혹은 너무 많았거나, 아빠 따라 낚시터에 가면 낚시터 사장님이 되고 싶었고 엄마 따라 노래방에 가면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되고 싶은 게 바뀌어 되는 통에 딱히 꿈을 정해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니까 그 많던 꿈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기도 했고요. 그 후로는 제 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를 반복했습니다. 중학교 때 꿈도 없는데 공부는 해서 뭐해? 이런 삐딱한 마음이 든 적도 있었고, 꿈은 있지만 어림도 없는 성적 때문에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내 꿈을 얘기하지 못하겠어라며 의기소침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 틀린 생각이었어요. 꿈은 직업이 아닙니다. 되고 싶은 직업은 꿈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니까요. 꿈이란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거든요. 꿈이란 내가 살고 싶어 하는 모습이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곳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를 담아 놓은 겁니다. 그것이 꿈입니다. 물론, 거기 직업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또렷하거나 희미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살고 싶은 모습이 아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어도 꿈이지만, 막연한 느낌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거나, 영화처럼 상상할 수만 있어도 꿈이니까요. 한 번에 딱 정해놓은 게 멋져 보이긴 하지만, 큰 줄기만 그려 놓고 구체적인 그림은 공부하면서 서서히 신중하게 채워 넣어도 괜찮아요. 중간에 내 생각이 달라졌거나 자신감이 붙었거나 좋은 걸 봤거나 멋진 이야기를 들었거나 이럴 때마다 바꾸어도 좋아요. 심지어 꿈을 여러 번 고칠수록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대신 꿈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당장은 되고 싶은 직업이 없을지라도 난 꿈이 없는데 해 버리지 말고 나 자신의 특성과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만 멈추지 않는다면 그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과 어떤 곳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꿈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공부하면서 잘 고민해 보기만 하면 되고 싶은 직업도 살고 싶은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걸 핑계로 공부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어리석은 만큼은 범하지 마세요.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도 조금만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 생겼을 때그 꿈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으니까요. 쬐깍 쬐깍 목표 목표와 꿈은 분명 다릅니다. 꿈이 대장이라면 목표는 부하예요. 꿈이 어른이 되어 살고 싶은 내 모습이라면, 목표는 그렇게 되기 위해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꿈은 또렷하거나 희미할 때가 있어도 괜찮지만, 목표만큼은 언제나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내 꿈이 희미하다 못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목표만큼은 단 한순간도 없어서는 곤란합니다. 목표가 듬성듬성 빠지다 보면 나중에 꿈이 또렷해졌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공부 분량을 정해두는 것도 목표지만 좀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바른 자세로 30분 이상 앉아있기, 이어폰 꽂고 공부하는 것 금지 혹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일단 책상 앞에 앉기처럼 습관을 다루는 것도 목표입니다. 내게 부족하거나 고칠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때그때 그때 목표로 정해서 하나씩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더 좋은 내가 되기 위해 정성들여 이겨내고자 정해둔 것은 거창한 것이든 시시콜콜한 것이든 다 목표입니다. 물론 나중에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어야 목표겠지요. 꿈 따로 목표 따로가 아니에요. 크든 작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지독하게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동안 나는 꿈에 점점 가깝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대장이면 목표는 부활하는 겁니다. 꿈이 내 가슴을 뜨겁게 달궈주긴 하지만 뭔가 좀 막연하고 먼 듯한 느낌이 있죠. 이런 빈틈을 목표가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좋습니다.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룰 때마다 내가 느끼게 될 뿌듯함은 덤입니다. 음. 욕망 꿈이 대장이라면 목표는 부하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목표를 지독하게 지켜나가는 과정을 통해 꿈에 더 바짝 다가설 수 있어요. 그러나 욕망은 목표와 아주 다릅니다. 목표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꿈과 점점 가까워지지만 욕망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꿈과 점점 멀어집니다. 목표를 한마디로 내가 정성 들여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욕망은 운 좋게 얻으면 땡큐란 막연한 바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정면으로 맞닥뜨려 정성 들이는 건 귀찮거나 힘들고 그러면서도 포기하기는 자존심 상하고 싫으니까. 그저 무턱대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 이것이 욕망입니다. 딱 도둑놈심 보죠. 그래서 얘랑 놀면 놀수록 꿈이랑은 멀어져요. 나는 목표형 인간인가, 욕망형 인간인가, 생각해 보세요. 목표형 인간은 꿈을 이룰 수 있지만, 욕망형 인간은 언제까지고, 목표를 그저 욕망으로, 욕망으로 내팽개쳐둘 뿐이라서 결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은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져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 말고 먼저 나를 위해서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한 번뿐인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공부는 나를 영원히 강한 사람으로 단련시킨다. 내 인생살이에 필요한 덕목을 익히는 기간. 공부하기로 처음 마음먹고 얼마 동안은 힘껏 내달려도 지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무렵 무더위가 슬슬 기승을 부릴 때쯤. 맥이 딱 불려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강해진 과정 중에 넘어진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다시 에너지를 쏙구치게할수 있을까? 골똘히 고민해 보았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뜻밖의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 녀석아, 내가 공부를 통해 점수만 따려고 등수만 높이려고 하니까 그 에너지가 약해져서 한계가 온 거지. 점수 점수하면서 집착할수록 오히려 점수는 더 멀어지게 되어 있다고. 저는 마음이 쿡 질려서 뜨끔했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어떻게요? 노트에 쭉 적어보는 거야. 공부를 통해 너에게 어떤 능력이 생길지, 너의 어떤 점이 더 좋아질 수 있을지를 말이야. 공부라는 게 따지고 보면 결국 어른 될 준비를 하는 거잖아. 마음에 속 드는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느끼는 제 자신에게는 마음에 썩 드는 부분도 있었지만 모자라고 부족해서 고쳐보고 싶은 점도 많았거든요. 그 길로 큼지막한 포스트잇을 하나 사서 밤이 늦도록 두서없이 내키는 대로 쭉 적어놓고는 책상 앞에 떡하니 붙여두었습니다. 의지력, 뚝심, 부지런함 등등 욕심껏 많이도 적어놓았어요. 적어놓은 것들만 다 갖춘다면 진짜 괜찮은 놈이 되겠더라고요. 적어놓기만 해도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요. 그러고는 점수에 대한 집착을 쓰며시 놓아보았습니다. 당장 그날 밤부터 다시 공부할 수 있었죠. 적어둘 땐 그럴 듯했지만 쳐다볼수록 별로라서 나중에 지운 것도 있었고 미처 떠올리지 못했다가 하나둘 추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만의 공부 목표랄까? 공부로부터 얻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완성시킬 수 있었죠. 눈에 잘 띄는 곳 여기저기에 붙여 두고 공부 안할 때마다 고기를 들어 한 번씩 읽어보면 그래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이러이러저러한 능력을 얻게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는 나와 평생 함께할 나 자신을 가다듬는 일이니까요. 인생살이 꼭 필요한 덕목들을 차곡차곡 얻어야지요. 그렇다면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어떤 능력을 얻게 될까요? 공부를 결심하는 순간 열정과 도전 정신이 샘솟고, 내 공부를 주인된 마음으로 추도하다 보면 적극성과 책임감, 추진력이 생깁니다. 공부할 마음으로부터 도망가는 나를 붙들다 보면 자기 설득 능력과 의지력, 자기 이해와 성찰력이 상승하고, 공부를 위해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우는 동안 준비성, 판단력, 참을성, 체계성이 길러지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탐구력, 통찰력, 지적 욕구를 자리잡게 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집중력, 뚝심, 호기심, 기억력, 이해력, 부지런함, 성실함, 성취감이 차곡차곡 쌓여요. 문제를 풀다 보면 추리력, 비판력, 사고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익혀지고, 심지어 공부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기와 끈기, 감정 조절 능력,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됩니다. 공부 시간을 쪼개고 나누고 구조화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 능력이 길러지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 체력 관리 능력도 갖추게 되며. 목표한 바를 달성했을 때는 자신감, 자존감, 목표 달성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역량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창조성과 도창성을 마련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거죠. 공부하는 동안 한 사람의 전반적인 역량이 한꺼번에 폭풍 상승하는 겁니다. 반면에 게으름, 나태함, 망설임 자만심, 포기, 걱정, 근심, 귀찮음, 편견, 의지박약, 두려움, 열등감, 좌절감, 분노, 허영심, 조급함, 감정기복, 자기합리화, 시간낭비, 불평분, 불만 따위 잘못된 태도를 스스로 돌려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공부하는 진짜 목적이죠. 고작 점수 몇 점, 등수 몇등 올리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지쳐서 주저앉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공부를 통해 내 마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완성해 가는 일에 집중하는 쪽이 훨씬 더 이득인데요. 정작 얼마 후 본격적으로 인생의 무대에 올라설 나를 갈고 닦는 일은 외면했었죠. 뭐가 진짜로 중요한 건지 몰랐다고 할까요. 점수 집착을 멈추고 나에게 집중할수록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공부가 점점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점수나 등수도 더 많이 더 빨리 오르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점수에서 마음으로 공부에 초점을 바꿔보세요. 공부하는 지금만큼 내 마음 깎고 붙이고 다듬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회는 잘 없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때때마다 해야 할 일투성이거든요. 어른들 대부분이 10대 때 만들어 놓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절호의 기회예요. 내 안에 좋은 것을 채우고 나쁜 것을 덜어낼 기회. 공부를 통해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면 나를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한 사람이 가진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 안에 좋은 것을 채우고 나쁜 것은 덜어낼 기회. 영혼이 강해질 절호의 기회를요. 모든 과목에는 다 배울 만한 이유가 있다. 한 번쯤 이런 푸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읽을 줄 알고 쓸 줄도 하는데 뭔 놈의 국어 공부를 이렇게 빡세게 해야 되지? 난 뼈속까지 한국인이고 외국에 나갈 마음도 전혀 없는데 대체 왜 영어 공부를 해야 해? 휴, 내가 수학을 왜 배워야 하니? 나중에 어차피 쓸모도 없을 텐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원뿔 부피 구하는 공식을 외우면서도 살면서 앞으로 이걸 어 먹을 일이 과연 있을까? 머리가 지끈지끈하던 국어문법 시간에는 아좀 내가 국어 선생님 될 것도 아니고 한국말만 잘하면 되잖아 하고 두덜거렸어요. 좁디 좁은 써먹을 일이 있을까의 기준으로만 과목들을 바라보다 보니 공부할 맛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뭐하려고 쓸데없는 짓 하느라 애쓰고 있나? 스스로가 안심할 정도로요. 공부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었죠. 이 모든 생각이 잘못된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써먹을 일이 있을까가 아니라 이걸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 기준으로 바라보았어야 했어요. 모든 배움의 목표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기초 과목들은 써먹기 위해 배운다기 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키우려고 배우는 겁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국어도 수학도 딱 책에 적혀 있는 내용만큼만으로 바라봤거든요. 그 과목을 배우면서 내 인생에 보탬이 될 힘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요. 모든 과목에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배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국어. 내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나는 내 꿈을 도울 사람들을 설득하고 누군가의 의견을 받아들인 상황을 끊임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있는 반드시 말이나 글, 즉 언어가 필요하다. 게다가 국어 공부를 통해서만 쌓을 수 있는 풍성한 어휘력과 생동감 넘치는 표현력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의 생각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하는 일에도 필수적이다. 박경철의 자기혁명 중에서 사람의 생각은 언어로 고정되어 있고 언어는 맥락이 있어야만 뜻이 형성된다. 언어, 즉 어이가 부족하면 생각이 풍부할 수 없고 언어를 맥락화할 수 없다면 체계적인 생각을 할수 없다는 말과 같다. 읽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딱 내가, 내가 아는 단어 내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생각이라고 따지고 보면 입 밖으로 소리내지 않을 뿐 머릿속에서 단어로 문장으로 중얼거리는 거잖아요. 듣고 보도 못한 단어를 짜 맞춰 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반대로 뜬구름처럼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은 생각일지라도 단단한 어휘력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것은 치열한 국어 공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에 담쌓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는 커녕, 나 혼자서 하는 생각마저도 뒤죽박죽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어는 어떨까? 기업체 채용 담당자 300여 명에게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째서 영어 능력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그마치 67.3%가 하는 일에 영어 능력이 필수라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27.4%는 우리 회사에서 해외 사업을 준비 중이라서요."라고 답했고요. 이미 그만큼 세계가 서로 밀접해져 버린 겁니다. 영어를 못하면 일할 수 없을 만큼 당장 대학교만 들어가도. 첫 장부터 끝장까지 죄다 영어로만 되어 있는 교과서를 사용하는 수업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빠르게 연구되고 달라진 내용을 그때그때 가르치기 위해서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려면 영어 능력은 필수입니다. 귀찮아서 혹은 게을러서 미루다 보면 영어라는 문턱 앞에 내 인생이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내 인생에게 얼마나 미안해지겠습니까? 수학,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과 지혜를 다루는 학문인 철학과 숫자와 도형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인 수학, 이 둘은 언뜻 보기 별 관련이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이 세운 철학학교 정면에 금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수학 모르는 놈은 여기 들어올 생각도 말아라. 그저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철학학교 입학 시험까지 모두 수학 시험으로 치렀죠. 수학 공부로 자신의 정신을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철학으로 인생 자리를 공부할 자격도 없다고 딱 자른 거예요. 플라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수학을 배워야 똑똑해진다. 맞아요. 수학 공부는 내 정신을 단련시켜 줍니다. 내 온갖 능력을 상승시켜요. 머릿속에 여러 수학 공식을 담아두고 꺼내 쓰는 동안. 기억력이 상승하고 공식이 도출되기까지의 증명과정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동안 논리력 문제에서 의도한 바를 짚어내고 낱낱이 살펴보는 동안 관찰력 이런저런 접근법을 골똘하게 고민하는 동안 추리력이 무섭도록 상승합니다. 가끔 문제 푸는 방법을 까먹어서 억지로 푸는 법을 쥐어짜 않을 때조차도 창의력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포기하지 않고 해답지를 읽어본데도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지긋지긋한 단순 계산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틀리기 싫어하는 본능 때문에 정확성을 추구하게 되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 역시 가다듬어집니다. 수학 공부를 치열하게 하면 할수록 내 머릿속은 부릅뜬 상태가 되어갑니다. 정신이 또렷해져요. 나는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다. 이쯤에서 조금 진지한 얘기를 꺼내 볼까요? 여러분은 나 자신을 온전히 믿고 있나요?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가장 오래토록 함께 할 사람은 바로 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를 온전히 믿고 있나요? 대부분은 좀처럼 그러지를 못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믿을 만한 근거는 별로 없었으니까요. 반대로 믿지 못할 근거는 매일매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기껏 시끄럽고 요란한 가구를 세워놓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까먹어 버리고 주저앉았던 나 변명과 핑계와 거짓말들에 비겁하게 숨어 뭉구적거렸던 나 조그만 힘들어도 뺀질대며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갔던 나 그러니 도무지 믿어주질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믿어주지 않으니 부어진 자신감 탓에 도전할 용기도 좋지 않고. 그러면 나 또한 나를 못 믿겠고요. 악순환만 빙글빙글 반복됐죠. 한 번만 악순환의 고리를 싹둑 잘라낸다면. 그러니까 한 번만 내가 나를 억지로라도 완전히 믿어주었더라면 악순환은 멈췄을 텐데요. 단한 번만이라도요. 나를 믿지 못하는 한내 공부는 점점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를 달아지는 법칙으로 바라보게 되니까요. 달아지는 법칙 쓰면 쓸수록 달아져 끝내 못 쓰게 되어버린 건전지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초가 점점 촌농이 되어 흐르는 것처럼 나 또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에너지와 능력이 점점 달아지다가 결국에는 모조리 바닥 나버린다라고 보는 법칙. 하지만 공부에 관해서라면 달아지는 법칙이 들어맞지 않습니다. 공부에는 달아지는 법칙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법칙이 적용되거든요. 단단해지는 법칙.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들어. 팔이 욱신거릴 정도로 통증이 나지만, 그것이 그치고 나면 단단한 근육이 돋아나는 것처럼, 망치로 힘껏 두드릴 때마다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무쇠처럼, 나 또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에너지와 능력이 부쩍부쩍 늘어나다가 결국에는 나 자신이 아주 강하고 단단해진다는 법칙이다.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나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세요. 내가 아주 강하고 힘이 세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경험으로 깨닫고 확신하세요. 이 뜨거운 깨달음만으로도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 될수 있을 테니까요. 마음을 다지기 좋은 날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죠. 태풍이 불어와도 나뭇가지가 꺾였으면 꺾였지 새들의 집이 부서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지으려면 새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람이 고요히 그치기를 기다려 집을 지으면 집짓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나뭇가지를 물어오는 일도, 부리로 흙을 이기는 일도 훨씬 쉽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겁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그렇게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즉썩 내키지 않아 공부하고 싶지 않은 날이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루를 망가뜨리고 싶은 날이야말로 공부할 마음 다지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의욕이 넘치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 영혼이 강한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누구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마음을 붙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에는 다릅니다. 바로 그날, 누가 진짜 절실하게 열망하는 사람인지, 누가 흉내만 내던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마음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단련되고 훈련된 마음만이 나를 영원히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영원히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영원히 강한 사람들의 열 가지 특징. 영원히 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 내 삶의 바른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내 힘으로 이루어내기를 열망한다. 둘,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임을 알고 공부의 초점을 철저하게 성장에 맞춘다. 셋, 나 자신을 깎고 다듬고 붙이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넷, 행동으로 결심하고 꾸준함으로 증명한다. 다섯, 나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고통이라면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긴다. 여섯, 믿을만한 근거를 쌓고 또 쌓아. 끝끝내 내가 나를 믿게 만든다. 1. 높이 오르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진득함으로 깊이 파고 든다. 8. 마지막 남은 땀한 방울까지 몽땅 쏟아내는 지독한 근성이 있다. 9. 나 자신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다. 10.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한다.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지금이야말로 놓쳐선 안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 영혼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 절호의 기회인데, 허투루 날려버린다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과 운명은 송두리째 뒤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로지 내 선택과 행동에만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8.4%가 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학생이 아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의 물결이 왔는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하며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2년을 넘게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내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주 갈망하며 찾기를 갈망하면서 노력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진득함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이 구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가오네요. 어제 이어령 박사님의 책을 다시 이제 잡게 됐는데요. 거기서 처음에 시작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데 무엇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책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어떤 책을 읽든 무엇을 하든 너만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음에는 더 좋은 책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